오케이. 자, 아시라프입니다. 자, 리트로서커스 미니예요. 미니 배터리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리트로서커스 큰 배터리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7,400V 5,000mAh가 5.0A인데, 자, 이 안에 배터리가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3,000mAh 배터리? 아니에요. 2,200짜리? 아닙니다. 배터리 용량이 너무 커도 배터리가 타이트하게 안 들어가져요, 이 안에. 자, 물론 안 들어가도 되겠지만, 이런 스펀지 넣어가지고 안 움직이게 할수 있지만, 넉넉하고 딱 좋은 배터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1,600배터리입니다. 짜잔. 자, 1600배터리에요. 1600배터리를요, 제가 납땜을 했어요. 트윈 1600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ST60으로 해가지고, 60으로 해가지고 납땜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안에 넣었다 뺐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잭 자체가 커요. 이쪽으로 오셔서 잠깐만 보겠어요. 자, 이렇게 살짝 찍으세요. 좀 안 벗어나게. 자, 이거 전선도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띄면 안 됩니다. 자, 잡아서 띕니다. 뿅. 근데 이걸 넣었다 뺐다 일이에요, 일. 여러분, 이 세상에 넣었다 뺐다 이 자체가 일이에요. 힘들죠? 어떻게 넣었다 뺐다 하겠어요? 얘 하나 빼고, 얘 하나 빼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회원님 잘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쪽지기 선생이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안 빼고 충전하는 방법. 여러분들, 안 빼고 충전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짜잔. 자, 이 잭은 뭐냐면요. 연장 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연장. 자, 연장선, 연장잭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연장잭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주 신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빼고, 여기다가 끼우면 됩니다. 자, 이걸 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끼면은, 전 이게 대각선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바닥에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배터리 있죠, 배터리. 이것도 뭐냐? XT60 연장잭. 이것도 XT60 연장잭 검색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거는 연장잭이라고도 하고요. 변환잭이라도 해요. 변환. 변환이라고 검색합니다. 변자, 환자, 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연장 검색어, 변환 검색어. 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잘 끼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충전기 잘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5,000mAh짜리 배터리는 굉장히 큰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배터리가 적으니까. 자, 한번 누릅니다. 1번, 2번, 3번, 4번. 배터리 맞죠? 그대로? 자, 리튬폴리 맞잖아요. 그쵸? 건들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5,000mAh. 얘가 문제예요. 배터리는 1,600 들었으니까요. 1.6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번 더 누르면은 깜빡거리죠. 이때 내립니다. 두두두두두두 내려갑니다. 두두두두두두 내려갑니다. 1.6으로 1.6 오케이. 자, 리튬 폴륨 배터리 7.4V 최대 1.6 다 됐습니다. 자,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띵. 오케이. 그러면은 스타트 할까 엔터 할까 한번 더 눌러요. 나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럼 누릅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리튬 폴륨 위에다가 3, 뭐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1.6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볼테이지, 현재 볼테이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암페어. 이건 시간, 이거는 용량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큼 잘 되는지 진행하고 싶어요. 자, 이걸 왜 꼈을까요? 이걸 안 껴도 되는데 왜 꼈을까요? 그쵸? 근데 됩니다. 그냥 됩니다. 근데 이걸 댈 때 1, 2, 3, 4번 여기서 3번 보시면요. 0으로 떠요. 자, 이게 뭐냐면은 바란서예요. 이거 끼잖아요? 그럼 바란서 뜹니다. 자, 1.7, 3.9, 3.2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얘가 4.2대까지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그런 연장잭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리터 서커스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연장잭, 연장선 이렇게 해서 안정스럽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사진 비춰주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내려오시고요. 자, 연장선과 연장잭을 이용하셔가지고 충전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손 누르면 원상 복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트로 서커스 미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이상 아시라프였고요. 충전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렸습니다. 자매품 배터리 없나요? 배터리 없나요? 자매품 LED도 봐주세요. 자, 이상 아시라프였습니다. 충전기와 LED 충전기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끝!